남자 K-POP의 주역 소녀시대. 새해 첫날 파격적인 힙합걸로 화려하게 컴백. 1년 2개월의 공백을 깨고 거침없는 상승세로 각종 음악 차트 첫번. 유튜브 클립 수 K-POP 뮤직비디오 사상 최단 시간 2천만 돌파. 2013년 가장 진보적인 팝이라는 해외 매체들의 극찬까지 월드스타 소녀시대가 한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이 많은 강남역에 가서 팬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와! 소원을 들어줘! 지난 주말 강남역은 그 일대를 마비시킬 정도의 수많은 인파로 들썩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가득 채운 뜨거운 열기. 정말 대단했는데요. 그 중심엔 소녀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강남역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모든 우리 시민들, 소녀시대를 보기 위한 많은 팬들이 강남역 일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기다렸던 무대 음악이 올랐습니다. 환호와 함께 등장한 소녀시대, 먼저 댄싱퀸으로 깜찍한 매력을 방사했는데요. 팬들을 위해 준비한 소녀시대의 깜짝 선물. 멋진 무대를 지켜보는 팬들도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하죠? 소녀시대가 이제 마술도 하는 건가요? 사실 저 무대는 홀로그램 공연입니다. 아, 소녀시대 모습을 3차원 영상으로 재현해서 실제로 공연한 것 같은 생동감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멋진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더 환상적이죠? 진짜 신기했어요. 아,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에는 진짜 소녀시대가 무대 위에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의 밴드가 만났는데요. 만나고 오니까 어때요, 팬들?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이게 또 새롭게 시도하는 거라서 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팬분들이 오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소녀시대와 함께합니다. 소녀시대! 좋아하는 날만 무려 9명 데이논 소녀시대와 함께 이동하려면 역시 대형 차량이 필수겠죠? 소녀시대를 위해 한밤에 준비한 특급 차량에 올렸습니다. 소녀시대와 함께 달리는 한밤 도로에서 잠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현장 보도를 보는 분들이 창문 쪽으로 소녀시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거의 괜찮아요. 네. 아니 예전보다 진짜 되게 많이 예뻐졌다는 느낌 좀 스스로도 이렇게 약간 같지 않나요? 어때요? 뭐야 이거 짜셨어요 지금? 데뷔했었을 때 고등학생들이어서 네. 되게 한참 막 저작이 어우 귀엽구만 귀요미 귀요미 다들 제 선배님들이 다 네. 너네가 이제 몇 살이지? 라고 하고 들으면 네. 아 이제 여자가 되는 나이 가장 예쁠 때다 네. 이때 뭔가 간직하고 싶은 네. 네. 가장 좋을 때 꽃다운 20대 그녀들의 현재 소원은 뭘까요? 소원이 뭐예요? 저는 정말 진짜 리얼? 아, 리얼 소원, 리얼 네, 소원. 네, 네, 네. 지금 이걸 진짜? 타고 여행 가는 거. 네. 맛있는 거 여자끼리, 먹으러 가는 거. 여자끼리. 아 여자? 그럼요 여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막내의 소원 좀 뭔가 다를 네. 수 있어요? 저희들 9명이 네. 찜질방이나 아 좋다. 온천이나 아, 온천 좋다. 여행을 가고 싶다. 진짜. 아 근데 진짜 우리 찜질방 가본 적 없어. 찜질방 가 지금 찜질방 저희 집 가요. 저희 집 목욕탕인데. 진짜. 제가 목욕 미용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북산이 집에 가서 따뜻한 전기장판 켜고 TV 딱 틀어놓고 고구마 쪄먹고 마늘집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일상의 소소함. 우리 컴백한 지 3일밖에 안 됐어. 너무 힘들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자, 하나, 둘, 셋. 막걸리 이용한 게임 시간. 119, 119. 3, 4, 5, 6, 7, 8. 짠! 짠! 내 무야! 그리고 싶습니다. 나연씨 내리세요.
가세요. 지금요. 빨리 차를 사오겠습니다. 그냥 가다가. 진짜 내려요. 네. 돌발 미션이군요. 네. 진짜 그냥 뛰어갔어요. 와, 저거 뭐야? 와. 놀랐어, 놀랐어. 와, 새해 초부터 큰 선물 받으셨네. 어우, 누구야? 누구야? 아, 누구지 말아봤어요? 재밌었어요. 이 그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쉽겠어. 그러니까, 통화가 막내 사연 씨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긴 한밤 차량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자 10명이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차 안에서의 토크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 전보다 더 솔직하고 상큼발랄한 소녀들의 수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수영 씨 한밤 시간에 일로 오세요. 네, 영등이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평소에 우리? 네, 안방마님 되게 잘하고 있는 것 진행은 같아요. 진행은 어떤가요 진행? 깔끔하죠. 센스 있는 진행. 네. 네. 아 소녀 씨 평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어, 제일 좋아하는 남자 있나요? 개인적으로. 아 지금 매력 어필을 하고 있는. 네, 매력 어필 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수영 씨에게. 네. 바로 앞에 있는 유리 씨가 이렇게 촌스럽게 말할 수가 없네요. 팀이. 저는 이번에 딱 뮤직비디오랑 이렇게 무대 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싹 바뀌어가지고 사실 데뷔한 지 5년이 넘었어요. 네. 6년째 접어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벌써. 저희가 기존에 있던 소녀시대의 색깔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래도 새롭고 퍼포먼스도 그치. 새롭다 보니까 어떻게 그치. 생각할까 살짝 걱정도 됐는데 그치. 막상 공개를 하고 나니까 뭐 호불호가 좀 갈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무 같은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저희는 충격이었어요. 네, 충격 받았어요. 과연 이걸 이 안무를 우리가 정말 100% 잘 소화할 수 있을까? 보자마자 회사한테 그냥 주장을 했어요. 뭐라고요? 절대 구두 안 신을 거다. 한일만큼 포기하고 퍼포먼스로 저희는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맨발로 하지 그랬어요. 사실 그러고 싶어요. 다음에 맨발의 디바. 저희 한밤팀 우리 영자매와 우리 효연 씨와 태연 씨의 신년 댄스 대결 한번 가보자. 어 지금 춤추는 거 처음 보네. 영점에 화를 내죠. 어떻게 돼요? 자, 소식합니다. 우리 맞지? 우리 맞지? 분위기가 좀 싹 바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더보이즈 때를 비교하면, 그러니까 좀 그때는 좀 멋있어 보이고.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굉장히 춤을 열심히 추고 네. 제 파트는 약간 좀 귀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 깜짝 멘붕이야 그 사람은 내 눈치 궁금하대 뭐 이런 어? 남자 친구가 생기면 가장 많이 바뀔 것 같은 사람 짱! 언니 나? 이거는 그 배우자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요. 좋은 점 잘 만나게 해주세요. 네. 멤버들 위해서 다 기도해요, 그거는. 한 명 한 명 두고. 네, 파이팅. 네. 제일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처음 들어봤어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 아주. 우리 얼마 전에 제시카 씨가 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5위! 랭크되었습니다. 그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을 제치고 5위! 5위! 저희 멤버들이 더 예뻐요, 사실. 네. 이거는 우리 호정이 이거는 저기요 비클로죠 네 비클 비클 이뻐요 이뻐요 써니야 아, 써니 아, 너무 귀여워 인형 같아 인형 네 소녀시대의 새 앨범 I got a boy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한밤에 안방마님 수영이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은 소녀시대